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온 그런 사람이고 또 작지만 괜찮은 사업을 하면서 단란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그런 40대 가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절친한 친구가 부탁을 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큰 액수의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 40대 가정은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억울함과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릴 것 같은 그런 그 아픔에 참 굉장히 힘들게 살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매일같이 아내와의 그런 갈등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한강역에 나와가지고 차를 옆에 세워놓고 뛰어내려서 인생을 끝장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막상 갔지만은 또 그럴 수도 없고 한쪽에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그런 양심이라고 혹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매일같이 힘들게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이 사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삶의 자세가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과 원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이 아내에 대한 그런 이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막 어둠 속에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의 길이 열리느냐? 이거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친구에게 이 사람 이분에게 네 친구에게 돈 빌려줘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런 그 절망과 또 이게 좌절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모든 고난이 이런 시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일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자책하고 이게 죽을 생각을 해도 이건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 그래 이제 바꾸자. 생각과 마음 바꾸자고 결단했으면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내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아르바이트, 일용직,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짐합니다. 내가 끝까지 살아낸다고 하면 이 고난이 나에게는 큰 은총이 되리라. 이 고난에도 큰 은총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가는 한 신앙의 사람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반갑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 당하는 어려움 이 자체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 또 하나의 그런 어둠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고난과 시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고 사는 거냐?
욥의 경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첫째가 뭐냐면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돈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 염려 없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보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더 든든하고 염려 없고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녀 우리가 믿지는 않죠. 그러나 자녀를 얼마나 의지합니까? 얼마나 기대합니까? 건강? 역시 우리가 이제 믿고 삽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적인 지위,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절대적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무너진 것 보면요,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부자였습니다. 각부였습니다. 한순간에 그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들 10남매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 10남매입니다. 한순간에 다 세상에 사라졌습니다. 건강, 그렇게 건강했던 그가 어느 한순간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에서 진물이 흐르고 너무너무 가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깨어진 질그릇을 가지고 몸을 긁어대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 주변에 아내도 그를 그에게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순전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할 거냐?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루어온다고 왔는데 이루어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합니다. 너에게 분명히 뭔가 숨겨진 죄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고백하고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 회개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가 그래도 그가 꼭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고 나갈 수가 있었고 나중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움받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당할 때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생각을 이제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욥을 통해서 보듯이 잘못해서 온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욥은 전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도 정말 부유하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유지로서의 그런 괜찮은 지위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생각지 않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도 의롭고 신실하게 욥처럼 그냥 살았어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정말 신실하고 의로웠는데 내가 당한 고난 노래를 있다고 우리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하늘의 상이 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연단을 위해서 주신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기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랑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욥이 그 평화롭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런 욥이 하루아침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당해서 모든 걸 다 잃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인생의 길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욥이 어떤 신앙으로 이런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서 같이 상고하고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 가졌던 신앙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은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요비이 가장 힘들거렸던 게 뭐냐? 억울함입니다. 마음에 정말 그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어느 누구도 요비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하나님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친구들 왔습니다. 와가지고 계속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욕과 변론만 하면 서로 간에 갈등만 일어납니다.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때 욕은 하나님도 찾고 찾았습니다. 투덜거리면서도 욕이 2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말로 이렇게 나와 내 눈으로 보는 거 그 당하는 그런 어려움 이런 그 큰 괴로움 이것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투덜거리고 속으로 탄식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그런 모든 간구를 나의 모든 아픔을 다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고난과 시련 당하는 것도 아프고 힘든데 아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그렇게 좋았던 그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이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고 그런데 내가 내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내 아픔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그런 신앙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받으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힘들지 어렵지 그 한마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공고 힘들 때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어떤 분들 만나고 이야기할 때 정목사 힘들지 그러면 내 마음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의 감동이 감사가 있는지 정말 야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같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지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죄였습니다. 욥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 욥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아픈 마음 이야기해봐. 그래, 네 마음 내가 좀 큰 단언한 건 아니지만 그래,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아. 그런 한마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은 그냥 우리 하나님만 기대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 거기 안 보이고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느 쪽에 가든지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8절 9절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 방향을 다 이해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뵐 수 없고 찾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신가 나는 도대체 들리지 않는구나. 들을 수가 없구나. 그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러운 소리, 아픈 소리, 어려운 소리 해도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내 처지 이해해주고 그래 그렇겠구나 하고 들어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 내가 찾아서 뵐 수 없고 동서남북 사방이 꽉꽉 막힌 것처럼 여겨져도 그러나 그런 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아픈 소리를 내 영혼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요비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비는 인생의 길고 든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난이 오히려 나를 순금같이 만드는 그런 도구라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이기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빨리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다. 빨리 회복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중심의 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신다. 이 연단이 끝나면 나는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 여러분이 닥쳐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제일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어서 빨리 이게 좀 해결되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최우선일 겁니다. 욥은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훈련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나면 나는 순금처럼 그렇게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쉽게 오겠습니까? 제일 급한 건 뭡니까? 당장 해결이잖아요. 아프면 빨리 치료해야 되고 만약 우리가 돈을 잃었다면 빨리 회복해야 되고 어떤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래 더 순수하게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중심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바른 믿음으로 정직하고 순진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것을 단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나가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해놓고 그 다음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그래 이 훈련이 끝나면 이 연단이 끝나면 순금처럼 그렇게 나를 빚어서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기 쉽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기대할 것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신앙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인생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길 이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순금처럼 그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기에 나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리라. 그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더 귀한 꿈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신다.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하나님보다 순수해지리라.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절망 중에도 어둠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나를 만들어주셔서 순수하게 만들어주셔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 빨리 이거 제거해 주셔야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갖춰야 될 과정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 이 고난과 시련과 연단 아픔이 어려움이 나를 순금처럼 만드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 온전하게 만드시옵소서. 그런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순수함을 온전함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욥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또 물론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잖아. 11절 11절은 잘 보십시오.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 우리말은 주님을 바르게 잘 따라갔습니다. 그의 길을 지켜 침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지켰습니다.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살았던 신앙의 사람인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다듬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아직 내게 남아있는 불순물이 있고 내가 또 이렇게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듬고 계신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은 나를 순금처럼 그렇게 되어 나오도록 하나님 나를 만드실 것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적어도 11절 12절에 욥이 고백했던 소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보게 되면요. 욥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속에 하나님 오실 때 내 영혼 속에 우리의 삶과 내 인생 속에 얼마나 하나님 오시기 합당치 못한 불순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듬어져도 한참 다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내 생각 계획대로 안 되면 나를 다듬는다 하나님 이렇게 연단하신다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그런 포기와 낙심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다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종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10절을 그냥 읽지 마시고 11절, 12절을 먼저 보시면서 아, 욥 이렇게 살았는데도 고난이 있고 그러면서 욥은 연단으로 봤구나. 순금처럼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했구나. 아름다운 신앙을 꼭 우리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도 욥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린 일이 그에게 마음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한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 처참한 실패자의 모습이 되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 있지만 분명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정하십니다. 그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욥은 그저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과 엄청난 그런 시련의 문제 앞에서 이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시련을 이기고 나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이 더 힘드냐? 물론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도 힘들고 참 힘듭니다만은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꼭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고도 고난이 큰 겁니다.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모든 걸 우리가 내 뜻을 다 접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향한 아버지 뜻이 분명히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도 잘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장래까지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역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뜻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사람들의 뜻은 뭡니까? 내 계획이, 내 원하는 바가 이렇게 무너졌다. 그래서 처참하게 느껴지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을까 그렇게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접고 내려놓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 이 속에 아버지 선한 뜻이 분명히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저의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신앙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벗어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면서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 딱 차는 때려서 차는 시키면 그때부터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등지면서 하나님도 없다. 결코 아닙니다. 욥의 위대한 고백.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런 고백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힘은 대신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에게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 투덜거림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믿음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그런 신앙, 그 중심이 오늘 우리 믿음이 되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많고 고난과 시련도 많지만 욥과 같은 믿음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아버지한테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만세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